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려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항상 위쪽에 떠 있어야 되니까 얘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PX제곱에 QX에 플러스 R이 0보다 항상 작으려 그러면 판별식 D는 0보다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P가 음수되어야 되고요. 얘는 A가 양수가 돼야 되죠. 이렇게 되면 성립할 것이다. 그럼 기억으로 가보면 A-P는 A는 항상 양수고 P는 항상 음수인데 음수를 뺐으니까 A-P는 항상 양수예요는 맞는 말이 되고 두 번째로 여기서 이 판별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러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는 0보다 작아야 되고 여기에서의 판별식은 Q의 제곱에 마이너스의 4PR도 0보다 작아야 되고 근데 음수를 뺐을 때 이거 넘겨서 생각할까요? 이거 넘기게 되면 아니다 그냥 그대로 뺍시다. 얘랑 뺐을 때 B의 제곱 마이너스 Q의 제곱 마이너스 4의 AC 마이너스 PR이 이거 대소관계를 알수 있을까? 음수일까 양수일까? 둘다 음수인데 알수 없지 않나? 그럼 얘를 넘겼을 때 대소관계도 모른다는 소리잖아. 니은은 그래서 알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둘다 음수를 빼버렸으니까 더하면 괜찮은데 뺐으니까 이건 알수 없다. 그래서 니은에서 주어진 식을 정리를 해보면 니은에서 식이 B의 제곱에 마이너스 4AC랑 Q의 제곱에 마이너스의 4PR 중에서 얘가 더 큰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잖아. 근데 둘다 음수라는 사실만 알지 뭐가 크고 작냐의 대소관계는 모르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이거 이 형태 나오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빼는 형태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양수고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형태를 만들게 해서 요거 마이너스에서 다시 한번 적어보면 디귿 AX제곱에 BX 더하기 C는 0보다 커요.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 PX의 제곱 마이너스 QX의 마이너스 R은 0보다 커요. 양수가 더 세면 가능하죠. 더하게 되면 A-PX의 제곱 B-Q의 X C-R도 항상 0보다 큽니다. 이거 성립하려 그러면 이게 최고창이 A-P가 0보다 크면서 여기에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지만 항상 성립하겠죠. 그러면 A-B 성립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판별식 D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B-Q 제곱에 얘랑 같은 개념이죠. 디귿에 판별식 적어보면 B-Q의 제곱 마이너스 4에 A-P C-R이 항상 0보다 작아야 되고, 그래서 얘를 넘기게 되면 B-Q의 제곱은 해서 이 부분은 맞는 말이 되고, 니은만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